산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어, 네, 엄청 좋아요. 힘들진 않아요? 둘이서 이렇게 막 당기면? 힘들어요. 오른쪽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면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건 로라랑 같이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로건 로라라고 엑스맨 울버린 네네네. 영화에서 떠났습니다. 저기 신발 관심 있어 하는 애가? 로건. 네. 그리고 요 아이가? 로라? 네. 로건이랑 신발이랑 종이 얘가 폼스키인 네. 거죠? 폼스키가 그 포메라니안이랑 허스키랑 교배된 종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엄마가 허스키예요? 아빠가 허스키예요? 아빠가 포메고 엄마가 허스키예요. 아니 보면은 그냥 허스키 같아요. 아직 애기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럼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애기였겠네요. 어 맞아요. 2kg 한 요만했는데 그때는 사고를 엄청 많이 쳤어요. 뭐 발렌시아가 신발부터 명품을? 네. 지금은 좀 뭐 산책도 하루에 두세 시간씩 시켜주고 주말에는 그냥 온전히 얘네랑 애견 카페 가고 하니까 사고를 안 치더라고요. 어 근데 눈이 보니까 양쪽이 색깔이 달라요. 이건 그냥 애기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건가요? 네. 두 눈이 다 파란색인 아이들도 있고 네. 아예 둘 다 검은색인 애들도 있고 얘는 지금 다 큰 거예요? 이제 옆으로 클릴만 나왔어요. 이제 살만 그러니까 먹는 대로 이제 다 살로 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네요 지금. 누가 보면 우리 PD가 데리고 온 애들인지 알겠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저희 들어왔을 때 막 하울링 네. 아니 늑대를 키우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이 로라 예쁘네. 뭐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가 원래 첫째였다 보니까 로라를 예뻐하면 질투가 조금 있어요. 그럼 요 로라는? 로라는 아예 질투가 없어요. 마이웨이 성격. 마이웨이? 다행히 싸우진 않았나. 그러면은 이 로라는 종이 뭐예요? 얘는 이제 마메시바라고 작은 종으로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더 크지가 않고 이제 최대한 커도 요 정도 사이즈로만 큰다고. 아 그러면 지금 얘는 요게 다 큰 사이즈예요? 네. 오. 근데 아까 애들이 보니까 활동량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활발한 애들인가 봐요. 어 맞아요. 아무래도 확실히 이 로건이가 좀 더 활동적이고 뭔가 많이 움직이는 느낌? 맞아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본인 할 만큼 놀면은 쉬는 아이들이고 얘네는 차에 타기 전까지 힘들어도 그냥 지칠 줄 모르는 아이들이고 그냥 애 키우는 거랑 똑같군요? 어 맞아요. 진짜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아 너무 웃긴다. 보면은 로건이는 좀 털이 복실복실하고 로라는 상대적으로 털이 좀 복실복실하지 않은 편이잖아요. 그럼 확실히 둘이 털 날림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제가 오신다고 하셔서 총수 다섯 번 민 거거든요. 지금 한창 털갈이 시간이어서 로건이가 이제 눈 내리듯이 아, 그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은 털 흘리고 다니는? 네. 비유를 하자면 군대 다녀오시잖아요. 네, 그쵸. 겨울에 네. 눈 쓸고 뒤 보면 어 눈이 다시 쌓여있다. 아 너무 공감되는데 혹시 군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근데 애들 이렇게 집에서 있다 보면 얼마 정도 산책을 해줘야 돼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해도 안 지쳐요. 주말에는 무조건 애견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래야지 이제 편하니까. 안 힘드셨어요? 얘네도 막 진짜 에너지가 엄청날 것 같은데.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하루에 산책 같은 거 나가면은 몇 시간 정도씩 돌아다니다 오세요? 가장 짧게 할 때는 1시간. 짧은 게 1시간? 일도 하고 와서 네. 저도 밥 차려 먹고 10시, 11시쯤에 나가서 12시 새벽 1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나가도 다른 견주님들 계세요. 아 요즘엔 하긴 일 끝나고 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라는데 같이 다니면 뭐 그래도 든든하시겠는데요? 네. 왜냐면 또 허스키들도 그 충성심? 얘는 딱히 없어요? 아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도둑한데? 그러면 얘네는 이제 뭐 대소변 같은 거는 잘 가리고? 어, 네. 로건이가 식중증이 너무 심했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 배변을 먹는 그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거 교육을 이제 제가 유튜브나 얘네 종 모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물어 가면서 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어떻게 고쳤냐면은 간식을 아예 다 끊었어요. 왜냐면은 변에서도 얘네가 간식을 급하게 먹다 보니까 같이 딸려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먹는구나 해서 간식들 이제 말린 오리 목뼈 아니면은 뭐 오리 날개 이거 다 건조된 걸 그런 거를 주면은 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히 이제 식분증이 일어나는 일도 없고 그렇게만 주고 있어요. 어, 로라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멍 때리다 왔어? 왜 또? 왜 또? 이게 질투를 자꾸 하는 것 같네요, 뭔가. 그래서 얘가 애견 카페에서 사라져서 못 찾으면은 아, 로라 예쁘다 이러면 얘가 와요. 네. 어. 너무 웃긴다, 너. 간식을 좀 줄까요? 어, 네네네. 네. 아, 간식 얘기 듣자마자 지금 반응을. 이야, 아, 들어왔어. 어. 아, 애들이 두 발로 서는 게 너무 웃긴다. 이야. 오, 오늘 본 모습 중에 제일 활발해. 어, 씻. 씻. 로건 씻.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한글도 가르치고. 글로벌 시대니까. 씻. 요. 아마 으르렁거리면서 먹을 거예요. 로건이가 올까 봐. 아, 내 거야, 이거. 로라는 애기잖아요. 옛날에 로건이가 다 밥을 뺏어 먹고 했던 게 안쓰러워서 간식을 줄 때도 로라 먼저 주고 그다음에 로건이 주고 했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하고 로건이 먹어? 하고 로라 먹어 했는데 왜 제가 먼저 먹지? 이러면서 한번 로건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로건이가 이후로 간식을 주거나 하면은 로라가 먼저 먹을 때까지 눈치 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아, 그때 한번 공격을 당하고 나서? 갑자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냐, 너. 너 갑자기 왜 슬퍼 보여? 표정도 지금. 나 그때 그랬어. 어, 그랬죠. 어, 그랬죠. 아, 애교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귀가 이렇게 서 있다가 뒤로 갑자기 발라당 넘어져서 지금 카메라로 보면은 귀가 없는 애처럼 보이거든요? 이 귀가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귀가 뒤로 발라당? 오,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 근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견주님들이. 만족할 때까지 만져줘야 되는 애들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어, 너도 살짝 그런 느낌이니? 아니, 덩치는 큰데 왜 이렇게 애기같이. 근데 지금도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점점 이렇게 팔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요. 와, 진짜 많이 나오긴 하는구나. 요 잠깐 동안 여기서 놀았는데 지금 바닥에. 이야, 그 눈 쓸고 나면 뒤에 바로 다시 눈이 온다는 군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이야, 근데 이게 보면 다 로건일 것 같은데요? 로라는 털이 사실 잘 안 빠져요. 단모종이어서 안 빠지고 로건이가 아, 이중 털이어가지고. 이게 진짜 털과의 전쟁이네요. 맞아요. 아이, 예뻐 로라. 골고루 이뻐해주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한 놈 이뻐해주다 보면 한 놈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요. 혹시 제가 애들 이쁜 짓 이런 거 하나요? 아, 로라는 그냥 간식 있을 때 기다려 이런 거는 하는데 다른 건 못하고 로건이 뭐 손 하이파이브 막 엎드려 이런 거는 하는데. 네. 제가 해도 할까요? 할 것 같아요. 로건? 일로와. 로건? 손? 로건 손? 손? 아이자, 아이자, 잘했어. 하이파이브.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이, 왜? 아이 예뻐. 이게 확실히 정말 둘이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로건이는 와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이런 느낌이고 로라는 그냥 한번 와서 슬쩍 하고 다시 가고. 맞아요. 어, 애들이 확실히 성격이 다르네요. 아, 너무 웃긴다. 폼스키와 네. 시바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는 좀 좋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제가 느낀 거는 얘네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로라를 안 데려왔으면 혼자서 얘를 못 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든 적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분리불안은 없는데 혼자 있다는 그게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마 로라 없었으면 저 혼자 일도 못 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계속 옆에 끼고 있었어야 됐겠네요. 네. 그러면 단점 같은 거 혹시 있어요? 활동량이 다르니까 산책을 네. 시켜야 되는데 로라는 가끔 가다 보면 지쳐 있어요. 아. 활동량이 다르다 보니까 로라가 이제 지쳐하는 게. 아. 그러면은 주변에 폼스키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 있으면 이런 거는 좀 주의하세요라든지 뭐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로건이가 사고친 거를 다 보여줬어요. 아, 키우고 싶다고 하시길래? 네. 그래서 오. 그런 것도 있고 또 웃긴 게 얘네 데려올 때는 얼만큼 사이즈가 클지를 가늠이 안 돼요. 저는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얘는 덜 큰 상태인 아. 거고. 그러면 주변에 만약에 폼스키 키운다, 네. 시바 키운다 하면은 추천, 비추천? 얘가 거의 이제 훈련사분들이나 의사선생님이 말할 정도로 로라가 거의 특수한 케이스래요. 이렇게 얌전하고 로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거저 키우는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를 키운다 그러면 어, 키우세요 하는데 종 특성상 이런 애가 나오기가 힘들어서 책임을 끝까지 지실 거 아니면은 그냥 안 키우냐 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촬영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얘네 이제 로건이는 제가 발톱을 할 수 있는데 로라가 엄살이 너무 심해서 못 하거든요. 로라 때문에 병원 가고 있어요. 발톱 정리하러. 힘들진 않아요? 둘이서 이렇게 막 당기면? 힘들어요. 오른쪽만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밖에서 보니까 눈이 진짜. 아니, 좀 네. 그렇죠. 산책을 좀 좋아하는 편인가요, 얘네는? 네, 엄청 좋아요. 산책 이러면은 알아들어요? 아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아, 그래. 난리 나더라고요. 들어가세요. 아, 네, 안녕히 가세요.